어제 첫 방송된 JTBC 새 수목 드라마 39에서 배우 전미도가 맡은 역 정찬영이 설정이 아쉽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16일 방송된 39에서 전미도는 과거 배우를 꿈꿨지만 현재는 연기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정찬영으로 분의 열연을 펼쳤다. 정찬영, 배우 전미도,과 김진석, 배우 이무생,은 과거 연인이었고 진석의 유학으로 헤어진 관계이다. 진석은 이후 유학에서 만난 강선주, 배우 송민지,와 결혼해 자녀도 두었지만 그럼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설정이다. 또 그거 불륜이라고 말하는 참이죠. 배우 손혜진, 애기 찬영은 결혼 안으로 자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오빠 유학 갔을 때 나도 같이 갔으면 말이야. 우리 부부로 살고 있을까? 그냥 이혼하면 안 되냐는 찬영의 말에 주말에 영화 볼래? 라고 답하는 진석의 대화를 보고 있으면 단지 유대감이 깊은 관계만으로는 해석되지 않을 터. 이에 많은 이들이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없던 소재인 30대 후반 여성의 삶을 그려내는 드라마인데 불륜이라는 클리셰적 요소가 따라붙는 캐릭터로 설정한 게 아쉽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배우 전미도는 제작 발표회에서 전작 캐릭터와는 정반대로 쓰여 있어서 다르게 연기해야지 생각했다기보다 찬영이를 열심히 표현하다 보면 다르게 받아들여질 거라 생각했다고 극에서 맡은 역에 대한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제 막 첫 발을 뗀 39이 앞으로 보여줄 전개가 시청자를 설득시킬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황남경 기자, 허프커리어@gmail.com